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안녕하세요. 성바울의 딸 수도의 이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그동안은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저도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과 복음 나누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 잘 그린 그림 앞에 서서 와 이거 진짜 같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주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는 와 정말 그림 같다 라고 감탄하기도 하죠. 그림을 보고는 실제 같다고 하고 풍경을 보고는 그림 같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복음이 이런 우리 모습이랑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복음은 카이사리아의 필리피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또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본다는 소문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자주 가르치셨죠.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회개 없이 멸망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백성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말라키 3장 23절에는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부활한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왜 이미 죽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하는 저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장소 역시 그냥 흘려보내기가 좀 아쉬웠는데요. 카이사리아 필리핀은 로마 황제의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곳으로 제국의 지배력이 고스란히 드러난 고을입니다. 기원전 3세기 이후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신,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판을 선택하고 그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후 헤로데 왕의 아들인 헤로데 필리포스가 이 도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 제우스를 위한 신전,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도 세웠습니다. 이런 이방의 신은 단지 석상 그 이상의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두 줄기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길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살아있음입니다.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매순간 변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으시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분을 느끼는 내 마음, 그분을 바라보는 내 감정들, 그리고 그분과 맺는 인격적 관계들은 매 순간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참된 모습을 만나기 어려워진다는 가르침을 저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살과 피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유다인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조상, 그의 아버지, 요나를 통해 배워왔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과 아버지로부터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진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흘러내린 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외세를 물리치고 백성을 해방시킬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거친 손을 가진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베드로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당장 다음 주일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반박하다가 아주 크게 혼이 나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이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을 알려주는 분이시지 고착된 이미지나 개념에 묶여 계실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기도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우리와 만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는 제 미숙함 때문에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 일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수녀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만나오면서 저 나름대로 그 수녀님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놨었는지 이번에 처음 본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 낯설미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정을 느끼는 것보다 그 수녀님이 그 수녀님답게 드러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관계의 성장을 위해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지 친구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예수님을 나에게 또 알려주실까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안다고 자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운 예수님, 내가 공부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일상 안에 아주 겸손하게 내려오시는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을 참되게 알려주는 은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